이번 선거는 그냥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까? 이재명 조국 대표들은 그 통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내가 찾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주변에서 몇석 얘기하면은 가슴이 뛰십니까? 그건 방관자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문 밖으로 나서십시오. 나서서 국민만 보고 찍으라고 국민들을 만나서 설명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어려울 때 더 힘을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 더 뭉쳐온 사람입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용호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는 그냥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걸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걸 허용하고 10년 뒤에 손가락질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왜 우리가 이겨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는지를 동료 시민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융성하느냐 쇠퇴하느냐, 정의로워지느냐,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재명 조국 대표들은 그 속내를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이 많은데 니들이 어쩔래? 라면서 뻔뻔하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른 나라 얘기하죠? 결국 이런 뻔뻔한 범죄자들이 선량한 지배자들을 제도로서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경제개혁, 민생개혁, 정치개혁 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의 지배를 막자는 게 네거티브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민생도 없고 정치개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늘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겨오면서 빛나온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울 때 뭉쳐서 빛나온 나라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혼자서 군시렁 대지 말고 카톡방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 분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만 보고 찍으면 된다고 설득하시면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거에서,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그분들 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더 설명을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있지 마십시오. 그냥 밖으로 나가십시오.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신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멋진 곳이고 멋진 곳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전 같지 않죠? 그거 결국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어떤 국회의원들이 제 장관한테 이랬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기 직업을 그렇게 비하하냐고.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대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몸을 바칠 겁니다. 저희한테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서대문, 저희한테 맡겨봐 주십시오. 저거 해냅니다. 저기 적힌 정기선 씨와 청년 벤처 창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것,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제한업종 완화, 이게 되는 신촌 서대문을 상상해봐 주십시오. 그 상상을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가시면 다른 것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국민이라고 적힌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세상이 바뀌고 범죄자들이 물러갈 겁니다. 범죄자들을 이 중요한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저를 믿어주십시오. 정치가 활동원!